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10월 19일까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들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60%에서 80%까지 세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제가 재밌게 했던 시리즈로 해서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빠르게 가볼게요.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리즈입니다.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75% 세일에서 16,250원이고요. 어쌔신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이고 입문적으로도 괜찮고 그 시리즈 중에 딱 하나만 대표로 구매해서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디세이 한 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다음 오리진입니다. 오리진은 오디세이랑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게임입니다. 가격은 80% 세일에서 13,000원입니다. 전투 방식이나 인터페이스가 거의 동일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실 분들은 오디세이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한데 오리진도 확실히 엄청 재밌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블랙플래그입니다. 어쌔신 크리드 4 블랙플래그인데요. 67% 세일에서 14,520원입니다. 13년도에 나온 게임이라 그래픽이 좀 구리긴 한데요. 그래도 충분히 할만한 게임입니다. 게임 스토리나 몰입감이 정말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쌔신 에전 시리즈 중 가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. 어쌔신 크리드 2, 그다음 레벌레이션, 그리고 브라더후드입니다. 각각 3,300원, 5,440원 하고 있으며 평이 정말 좋은 시리즈들입니다.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이 게임을 접해서 그래픽이나 조작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. 도중에 포기하긴 했습니다.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제대로 알고 싶거나 깊게 파고드실 분들은 반드시 플레이해봐야 될 작품들입니다. 어쌔신 크리드 로그 7,260원이며 플레이타임이 짧은 게임이며 평은 무난무난합니다. 저는 그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. 가격 대비는 괜찮지만 다른 할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다음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, 유니티 각각 11,000원, 4,950원입니다. 일단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시리즈들이고 평도 안 좋았던 게임입니다. 저도 초중반까지 하다가 그만둔 시리즈들이라 평가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몰입감도 별로 없고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게임들입니다. 다음 어쌔신 크리드 크로니클 시리즈 한편당 3,300원 하고 있으며 이건 약간 어커의 변해편 느낌의 게임들입니다. 횡스크롤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. 제가 했을 때 약간 아주 어릴 적에 했었던 페르시아 왕자 2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페르시아 왕자가 더 재밌었고요. 가격 대비 할만한 게임이긴 한데 장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취향에 맞으신 분들만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제 기준으로 해본 어크 시리즈들의 추천들이었고요. 해보신 분들에 따라 취향이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